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앙입니다. 자, 오늘 12월 24일 일요일인데요. 제가 소록스의 영상 오늘 하루에만 두 번째 찍어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소록스의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날 무상 증자 이슈가 완전히 끝나는 만큼 소록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현재 장이 멈춰져 있을 때 정확한 대응 방안을 알고 가셔야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면 확실한 수익으로 소록스 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소록스 앞으로의 방향성과 다음 주 화요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록스의 경우에는 분봉 흐름 한번 보시면 지난 금요일날 시초가 부근에 강하게 한번 튀어 올랐다가 오후장이 어떻게 됐어요? 계단식 하락흐름 이어지면서 올랐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한 모습이에요. 지난 금요일이 어떤 날이었어요? 무상증자 권리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한 재료가 완전히 소멸된 만큼 앞으로 소록스의 경우에는 강한 낙폭 흐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주 화요일날 소록스의 무상증자 일정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10분의 1 가격으로 형성이 될 거고 소록스 1대14의 무상증자를 발표한 만큼 한 주를 들고 있는 분들은 14주에 신주가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는 마이너스 90% 정도 찍힐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주가가 10분의 1 가격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소록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마이너스 90% 계좌 나와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애초에 여러분들이 한 주를 들고 있는 만큼 14주의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하진 말라. 제가 이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소록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무상증자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 무상증자에 대한 재료가 끝나는 구간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는 구간에선 강한 하락 임펄스가 확대되며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재료로 올랐던 상승분은 재료가 끝나는 구간에서 이 상승분을 반납하며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종목도 고점에서 재료가 끝났는데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소록스가 원래 12월 8일부터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다가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왜 나왔어요? 바로 무상증자에 대한 재료가 완전히 끝나는 날인 12월 23일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무상증자 일정이 완전히 끝나고 앞으로 무상증자를 노리고 들어온 물량들의 투매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소록스는 강한 낙폭 흐름을 볼 수밖에 없다. 이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최소 마이너스 10% 이상 개파락으로 출발할 거예요. 자, 소록스가 앞으로 보일 흐름 제가 다른 종목으로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자, STX 이 종목도 여태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어요? 지난 9월 15일까지 저점 대비해서 300% 이상 강한 돌파 흐름이 나왔어요. 이 돌파 흐름이 왜 나왔냐? 소록스와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이슈와 인적 분할 이슈 이 두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STX의 경우에도 지난 9월 15일날 무상증자 일정과 인적 분할 이슈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30%의 폭락 흐름 나왔습니다. 이 폭락 흐름으로 끝났나요?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계단식 하락 구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상승 초기 국면까지 무조건 폭락합니다. 물론 이 폭락하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은 나와요. 이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왜 나오냐? 이걸 바로 기술적 반등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세가 과대 낙폭된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하락 국면이 연출될 때도 단기적인 반등 흐름은 한번 분명히 나올 것이다. 고점에서 재료가 끝나는 구간에선 무조건 여태까지 올랐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소록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탈출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무상증자 이슈를 보고 진입을 했다면 이제는 무상증자에 대한 재료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소록스의 경우에는 애초에 작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세력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세력이 어떻게 주가를 조작했어요? 소록스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물량 장악형
그리고 두 번째로 상승 장악형.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소록스의 주가를 저점 대비해서 700% 이상 끌어올렸어요. 소록스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재료는 무상증자 이슈와 자회사인 아리바이오의 임상 이슈. 이 두 가지 재료를 통해서 주가를 700% 이상 끌어올렸으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방법. 첫 번째로 물량 장악형, 두 번째로 상승 장악형. 자, 저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없을 때 세력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쓸어 담은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상승 장악형으로 호가창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매물대를 전부 다 긁으면서 시세 분출 자리를 만든 거예요. 소록스의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미만인데 지난 저점 위치에서는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조금만 장악해도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기가 그만큼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장악한 다음엔 호가창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매물대들을 전부 다 시장가로 긁으면서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었다. 이 시세 분출 흐름의 명분은 무상증자 이슈와 아리바이오의 임상 이슈. 자, 아리바이오의 임상 이슈는 이미 끝났고, 만약 임상 3상까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돼요? 앞으로 2년간은 매출이 없고, 매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2년 뒤에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록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상승 초기 구간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고, 턴어라운드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전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반등 흐름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고점에서 여태까지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었던 재료가 완전히 숨을 댔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무조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5,000원까지는 눌릴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소록스 앞으로 신고가 뚫릴 거라고 말씀드려봤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0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로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발 앞으로 소록스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앞으로의 흐름 정확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여러분들의 병을 진단할 때 감정적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처럼 소록스의 경우에도 앞으로의 흐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상승 초기 구간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앞으로 소록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상승 초기 구간까지 폭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기술적 반등 위치, 이만의 즉슨 제가 아까 설명드린 에스틱스와 동일하게 앞으로 소록스의 경우에도 상승 초기 구간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 폭락 흐름이 나올 때도 고가 부근에서 마지막 반등 위치, 기술적 반등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소록스 지금 크게 손실보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 다음주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매도를 통해서 소록스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드려요? 소록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상승 초기 구간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 속에서 고가 부근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 단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소록스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 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소록스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 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다음주 화요일부터 소록스 거래가 재개되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웹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소록스 다음주 화요일날 단기적인 반등 흐름 이후에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면 이러한 흐름에서 반등 위치에서 탈출을 못해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한 다음에 마이너스 80%의 계좌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
구독을 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소록스의 흐름 앞으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 고가 부분의 마지막 관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라고 이렇게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앞으로 소록스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2월에 두산오토텍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 터트리면서 쓸어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죠?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이번 달 12월에 앞으로 3거래일 이내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이겠어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 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맞아서 두산 로보틱스가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오픈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권 돌파하면서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자리 연출되며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바로 이 매집주 빠르게 매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 후보군 바로 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